입니까? 명수가 당신 이름 참 오랜만에 불러본다. 명수가 미안해. 고장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다. 당신 가는 날까지 정말 잘할게. 여보, 컵은 여기에 다 있고요. 어? 그리고 흰색이니까 소금인지 설탕인지 잘 확인하고 음식할 때. 알았어. 어?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어? 낙지볶음, 소불구이, 어? 두부전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신비가 좋아하는 반찬 중에는 감자볶음, 고추장 어묵볶음, 그리고 닭강정이 있는데. 여보, 어. 여기에 어. 분말가루 넣고, 여기에는 섬유유연제, 여기 섬유유연제 용다가 그때 잡았더라면 자꾸만 나를 눈물 짓게 해. 몸은 괜찮아? 어, 신기해. 당신과 함께 보낸 뒤론 아픈 것도 덜해. 진작에 이러고 살걸. 뭘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나 몰라. 그러게. 당신 아픈 것만 빼면 나도 요즘이 제일 편해. 생각하니까 결혼한 뒤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 당신은 직장 생활하느냐 바빴고, 난 신비 키우면서 살림하느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결혼할 때 기억나? 응? 청혼하면서 약속했잖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마주보며 얘기하자고. 그럼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사랑도 더 단단해질 거랬잖아. 당신 말이 맞네. 그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여보.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하니까. 강 부장님. 어. 결제해 주세요. 어. 자, 이 대리. 커피 한 잔해. 고맙습니다. 요즘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직행하더라? 알잖아. 전화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얘기나 나눈 적 있어? 정신이 없었어. 인간요법 찾을 시간은 있고. 아니 그거야. 여기 회사야. 시간 내볼 테니까 나중에 얘기해.